지난 5월 31일로 봉급 생활자가 아닌 개업 의사와 변호사, 자영업자들의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일부 의사들이 연봉 3천만 원대의 봉급 생활자와 같이 한 해 소득세로 200만 원을 좀 넘게 낸다면 믿어지십니까? 세금 액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소득 전문 직종인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6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 중에는 작년 소득세를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 변호사의 경우 세금 탈루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빈약한 납세의식. PD수첩에서 그들의 세금 내역서를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고가의 수술이 대부분이라 병원 중에서도 특히 탈세가 용이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리저리 얼굴을 살펴본 원장은 적석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눈하고 코하고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270만 원. 뭐가 아까 그러니까 뭐 눈은 120, 코는 150. 코가 더 비싸네요. 뭐 대학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 몇 분이나 하시는데요? 아, 내가 서명해요. 그 진짜 저기 다 1년에 한 천 케이스예요, 쌍꺼풀만. 그래요? 한 해 쌍꺼풀 수술만 천 건을 한다는 그는 얼마나 소득을 신고했을까? 취재팀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 그는 총 수입 1억 8천만 원에서 순소득으로 경비 1억여 원을 뺀 7,700만 원을 신고해 소득세로 1,7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1년에 120만 원씩 하는 쌍꺼풀 수술만 1,000건을 한다고 계산해도 총 수입은 신고액의 6배나 되는 1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위의 성형수술들은 가격이 훨씬 비싼데 이것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총 수입은 12억 원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턱뼈 수술 그럼 많이 하세요? 그럼 많이 하죠. 내일은 턱뼈, 광대뼈, 뭐, 굴코 다 하는 수술해요. 선생님 내일 돈 되게 많이 버시겠다. 그럼 뭐라고 2천만 원 돼요. 야, 완전히 그냥 예뻐지려고. 다 여자예요? 다 여자죠. 뭐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이지만 있는 사람들은 또 최고로 원하기 때문에 비싼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혼자서 한 명이 최고 견적된 거 얼마예요? 그게 2,200만 원. 그 어디 했어요? 눈, 코, 가슴, 네. 그다음에 턱, 네. 그다음에 지방흡수. 이렇게 한 건에 수백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서도 매출 규모를 줄여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성형외과 수술 대부분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데다 주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장이나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보험은 되나요? 카드는 돼요?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 된다고요. 아, 되긴 되는데 카드라는 사람 없죠. 거의 없어요. 아니, 카드 주시면 저희는 좋고요. 근데 현금이라도 별로 안 갖고 있어요. 취재팀이 신분을 밝히고 묻자 원장은 자세한 내역 공개를 회피한 채 소득세를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세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다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낸다. 이제 다른 바로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도 비교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 잘 내신다라고 자부하시는지 그거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얼마 냈어요? 한 3천만 원 내고 사실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대부분 다 90% 이상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루에 쌍꺼풀 수술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거 소액가는 뭐 매일 있지는 않고 뭐 있을 때 있고 또 없을 때도 뭐 한 5건 정도. 하루 쌍꺼풀 수술만 서너 건이라더니 검세 수술도 일주일에 5건 정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책상 위 달력에는 수술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성형외과들은 작년에도 1인당 평균 1억 900만 원으로 다른 병과 수입의 34% 정도를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 신고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뭐 간단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그런 수술을 했을 때 뭐 한 80몇만 원에서 12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5번 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고 한 건 하루에 한 건만 한다 하더라도 한 달하면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연간하면 한 2억 4천 정도가 하루에 한 건 한다 하더라도 2억 4천 정도가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뭐 가슴 같은 고가인 경우에는 가 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한 3억 정도는 넘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정이죠. 이렇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많은 병원들의 경우 첫째는 총 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합니다. 서울에서도 시설이 좋기로 소문난 한 라식수술 전문 안과. 환자들이 몰려 300만 원이나 하는 라식수술을 받는데도 순번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수술을 여기서 많이 해요? 네. 오늘도 잘 하거든요. 지금도요? 하루에 한 시술을 어때요? 하루에 많이 하세요? 양 많이 하면 13명 정도 13명이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네. 수술 한 20분 정도 양쪽은 하는데 그밖에 안 걸려요. 비용을 좀 알으려고요. 양쪽에 300만 원? 네. 대기자 중에는 거의 전 가족이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라식 수술은 일주일에 이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날 수술을 받는 환자만 해도 어림잡아 1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과는 작년에 총 수입 7억 5천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을 경비로 잡아 순소득으로는 불과 1억 8천만 원을 신고 소득세 5,8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이틀 하루 13명씩 300만 원 하는 라식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매출은 37억이 넘어 그 누락 정도를 짐작하기조차 힘듭니다. 물론 라식 수술에 필요한 장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의료 장비 구입의 경우 몇 년으로 나눠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라식 수술 역시 보험이 안 되는 데다 보통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연히 현금 거래를 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도 돼요? 그거 물어보세요. 아니, 현금은 카드 안 돼요. 아니, 수술비는? 네, 카드. 아, 카드는 돼요? 보험은? 안 돼요. 이거 사업실이에요. 그런 거죠? 검사비 10만 원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병원 측에서 현금을 요구해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명함에 손으로 적어줬습니다. 이러니 병원들의 수익 규모를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전부 다 금액의 답안 얘기지만 99% 이상은 탈세, 99%가 탈세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수입을 안 잡는 거죠. 실제로 시술을 하고 뭐 라식 수술을 했다, 가슴 성형을 했다. 안 잡는 거죠. 안 했다고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10만 알지. 국세청으로부터 성형외과 한의원과 함께 불성실 세금 신고 병과로 지목된 치과. 그렇다면 이들 치과 의사들은 도대체 1년에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일반 치과들의 경우 보통 한 해 총 수입이 8,500만 원 정도, 순소득은 2천만 원을 조금 웃돈다며 한 해 소득세로 단 26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치과도 교정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 고가의 비보험 시술들이 많아 매출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의료보험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올려 세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기공료가 있는데 기공료의 한 10배 정도 뭐 한 내외가 10배 내외가 매출이 아니냐고 생각돼요. 그런데 실제 매출보다 기공료가 뭐 한 50% 된다든지 혹은 없는 직원을 가공으로 올려서 뭐 직원 경비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직원 사람은 넣어도 뭐 연봉 한 2천만 원만 주면 2천만 원은 탈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탈세를 하는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 한 치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은 치과가 넘쳐나는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 치과의 수입이 높다고 하는데 30여 평 규모의 이 치과의 매출 규모는 한 해 3억 원 정도로 주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작년 5월 총 수입 1억 7천만 원에 직원 급료는 다른 치과 병원과 비교해 무려 2배를 신고 총 수입은 줄이고 경비를 부풀려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 급료인데 이 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2명으로 특별히 다른 병원에 비해 경비가 많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원장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냐며 탈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실제 본 거를 거의 한 90% 정도까지는 그 신고를 한다. 90%까지 된다고 90% 정도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아주 잘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 말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 원장님은 몇 프로 정도 하십니까? 70% 정도 하시면 제가 일반 진료를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개 50%는 그래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수칙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특수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만약에 70% 하신다. 그럼 나머지 30%는 의도적으로 이제 좀 나 저기 누락시키겠네요. 그건 이제 세무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세무사에서 알아서 답사를 할 테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친구나 동료나 혹은 옆 사무실에서 혹은 옆에서 개업한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제가 터무니없이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만 많이 내게 되느냐? 그러면 나도 비슷하게 맞추자 해서 낮추는 거죠.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형태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없다고 검사 출신이나 혹은 법을 다루시는 분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려고 하겠지만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데 왜 내만 그래야 되느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료계가 주장하듯 내과, 소아과 등 의료보험 수입 비중이 큰 동네 병원들의 경우엔 과거에 비해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보험 수입이 많아 매출이 드러나지 않는 일부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에서는 매출액 줄이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탈세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한 해 2,300만 원의 소득세를 내는 일부 치과 의사들, 이들을 봉급생활자들과 비교해보면 조세 불공평의 문제는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분통 터지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들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아예 원천징수로 공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탈세를 하고 말 기회조차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요즘 각광받는 컴퓨터 관련 중견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들은 대리급만 되어도 한 해 200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봉 3,200만 원의 근로자들이 한 해 수입 1억 원인 일부 치과 의사와 맞먹는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전문직이나 이러신 분들은 자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과시하는 건 좋아하지만 왜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서 내가 정당히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낸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도 과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쪽으로만 뭐 겉으로만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으로도 그거는 자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는. 입사 12년 차인 한글과 컴퓨터의 정성희 팀장. 이 회사 팀장들의 평균 연봉은 모두 합해 4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1년에 내는 소득세는 이것저것 공제를 받아도 수입의 10%인 400만 원을 상회합니다. 수입은 월등히 적으면서도 일부 의사들보다 소득세는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정도 되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은 분명히 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랑 세금이 비슷하냐. 두 배를 더 받으면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세금을 두 배를 더 내면 월급을 두 배를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두 배를 더 벌면서도 왜 그 세금을 저희보다 적게 내냐 이거죠. 그거는 너무나 불공평하죠. 실제 생활 수준도 의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형 승용차 한 대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그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딸 하나를 두고 있어 크게 돈 쓸 일이 없지만 한 달 300만 원쯤 되는 월급으로 이리저리 쪼개 쓰고 적금이라도 붓고 나면 여느 봉급 생활자들과 마찬가지의 생활입니다. 그 전문 직종, 그러니까 변호사나 한의사, 나 우리 신랑이 일하는 그런 직종의 전문 직종이나 별로 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신랑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의사들이 즐겨한다는 골프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콘도 회원권도 이들에게 아직은 먼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과 의사들이 세금을 비슷하게 낼 수 있을까? 거기에 표준소득률이라는 조세제도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일정한 비율만 신고하면 되도록 한 규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은 5억을 매출했는데 4억이 이익 날 수도 있고 열심히 했어. 혹은 B라는 사람은 똑같은 5억 매출인데 광고라든지 혹은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1억이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준소득률 제도를 도입한다면 A나 B나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익률로 간주를 하죠, 국세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는 사람도 표준소득률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조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죠. 따라서 대다수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금을 내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표준소득률 이상으로 본 사람도 표준소득률 정도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보면은 공공연하게 탈세를 해도 되는 거죠. 더구나 이들은 승용차 구입비, 유지비 등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기름값도 자기 돈에서 다 내야 되고 차를 사도 자기 돈에서 다 사야 되고 핸드폰료도 자기 돈에서 다 내야 되고 물론 일부 회사에서 핸드폰료 대줄 수도 있지만 대다수 봉급생활자는 핸드폰료, 뭐 기름값, 혹은 뭐 식대, 뭐 기타 등등 모든 쓰는 경비가 다 자기 돈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만은 근데 뭐 놀러 가더라도 출장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차 쓰는 기름값은 뭐 당연히 되고요. 차 사는 돈도 오히려 관광사업비를 해서 되고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쓰는 돈은. 그러나 봉급생활자는 다 자기 돈에서 해야 되니까 그 차이도 엄청나죠. 그러나 이런 국민 감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큰 회사들이 그런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국민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게 그 국민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 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 어디 가족을 데리고 해외여행 두 번을 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다 신고를 합니다. 세금 낼 때.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하죠.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항상 세금을 적게 내는 걸로 해서 항상 어느 때만 되면 의사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언론의 보도를 볼 때마다 의사들은 정말 서럽습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올 1월 국세청에 각급 병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표준소득률을 더 낮춰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자신들이 사회에 봉사하느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느냐, 자기네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보람을 찾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변호사회나 의사회 같은 데서 우리 세금 더 내자, 그리고 탈세하지 말자,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사회가 다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심체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의사들의 세금 납부는 현재로선 각자의 양심에 맡겨진 셈입니다. 서울 봉천 등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수입을 100%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개 진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규모가 큰 이 병원에서는 카드 사용 또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 당국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전부터 카드 결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에 특히 봉천동 하면 옛날 달동네 참 서민층들이 두꺼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밤에 와서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면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를 겁니다. 친척들한테요. 그럼 뭐 여기 봉천에 미아리에서도 오고 또 노부모가 다치는 아들들이 뭐 시골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장원 카드를 제가 은행에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카드를 계속하다 보니까 뭐 저한테 오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은 주민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뿌듯한 그런 것이 있지 뭐 그것을 꼭 세금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것은 사실 그 돈은 없었습니다. 이 병원의 신용카드와 현금 지불 비율은 6대 4 정도. 진료비를 카드로 받으면 병원 재정에 손해가 나지만 당장 돈이 없는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매출 규모가 그대로 드러나 투명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98년 한 해 총 매출액 63억 가운데 비용을 공제한 6억 7천만 원을 신고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치과. 작년 3월 뜻이 맞는 동료 의사와 공동 개원한 이곳도 2년째 수입을 100%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좀 줄었을지 모르지만 병원을 이끄는 데는 더 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의 그 수입 지출이 그 누구한테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스태프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는 시선들이 이제 저희가 무슨 모습을 훔치거나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 참 생각보다는 참 아, 수입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아, 이런 지출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알아서 아껴주고 하는 거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100%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이 치과에서는 하루하루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일일이 장부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일일 수입 명세서는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고스란히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져 세무서에 신고됩니다. 그는 지난해 소득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고해 3,100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실 신고가 늘기 위해선 납세자의 의식과 함께 사회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납부를 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제도, 사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가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의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직종은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물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엔 정확한 수임 건수나 수임료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의 세금 내역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변호사의 100% 세금 납부 이야기가 최근 화제를 일으키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올해 40살인 손광은 변호사. 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3년째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그는 작년부터 수입을 있는 그대로 전액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 스스로 그냥 다짐하고 나는 병신이다. 나는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게 나는 기쁘니까. 예? 그냥 그러나 제가 그만큼 세금 다 내다 보니까 요즘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시세 저도 다 갔어요. 그래도 지금 제 소득 수준이 그래도 영세 서민이나 월급자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보통의 수준보다 많고
그거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랑 약정 드렸습니다. 100% 신고를 위해서 수임받은 사건과 그에 따른 수임료는 빠짐없이 그때그때 전산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누락될 가능성도 없고 영수증만 보아도 그가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그랬듯이 한때는 그도 실제보다 수입을 줄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 외형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도 신고를 안 했었죠, 사실은. 그런 게 좀 문제였었겠죠. 항상 그러나 마음 한켠에 그 좀 뭔가 좀 찜찜한 게 항상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원칙주의자라고 하는데 세금에 있어서는 원칙을 안 지켰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항상 자유롭지 못한 생각이 들어갖고 좀 부담스러웠었죠. 실제로 그가 낸 세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99년엔 비용을 뺀 순소득으로 3억 1천만 원을 신고해 소득세만 1억 800만 원을 냈고, 올해는 9,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그가 얻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떳떳함이었습니다. 돈 쓰고 싶고 그다음에 돈 많이 쓰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부인 못해요. 저도 욕심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이제 접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그냥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하여튼 제 스스로는 떳떳하게,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보면 또 떳떳한 아버지로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제일 큰 재산이라 생각돼요. 그거 보고 삽니다. 네. 20년 뒤에 그래도 제 자식들이 네 아버지는 다른 거 못했더라도 세금 하나는 잘냈다, 국가에 충성 잘했다 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손 변호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변호사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흥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재경위원회는 오늘 고소득 전문직이면서도 변호사들은 세금 납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반발로 표류하던 부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부가세를 징수한다고 해서, 또 수임 사건이 변호사회를 경유한다고 해서 수임 규모가 100% 드러나진 않습니다. 약정서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임 건수와 보수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개인과의 거래에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수입을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하고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탈세를 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인들하고 거래하는 경우,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투명성이 일단 보장이 안 되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신고하더라도 세무서로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들 역시 수입의 55.4%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성실 신고로 인정해주는 표준 소득률을 적용해 제도적으로 탈세를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이 5억 정도, 5억을 비용 쓰고 5억이 순이익이라는 걸로만 보고를 하면요, 사실상 어떻든 간에 대충 성실 신고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변호사는 매출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직원도 한 3명 정도만 두게끔 돼 있으니까는 다수가 이제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인데, 그러면은 1억 버는 사람이면 10억 버는 사람이면 거의 뭐 비용은 큰 차이는 안 나요. 실제로 9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변호사들은 표준 소득률보다 오히려 더 낮은 총 수입의 48% 정도만을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변호사 수도 많아졌고 수입도 줄어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서초동에 한번 좀 다녀보세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 그 실상이 어떤 위기를 느낄 정도예요. 연수생들이 막 700명씩은 쏟아져 나와요. 사무실 유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변호사는 천만원 받으면 다 먹는 걸로 그 사람들이 아는데, 물건 파는 사람 수입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하면 그 누굴 만나도 저녁 가면 내가 되겠지. 공직일 때 또 많이 되시죠? 아니, 변호사가 되시죠? 네. 공직에 있을 때는 다르다. 소위 전관예우 때문에 사건 수임을 독식하다시피 하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조차 수임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이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좀 괜찮지 않아요? 전관예우 아니 이제 그런 벌써 그런 거 벌써 실행했죠. 그리고
소경을 하실 때, 이 사건을 맡으실 때 상당히 신사숙고해서 맡으세요. 그냥 데려가는 이것저것 막 하시라. 그럼 하루에 한 달에 10건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한 5천만 원도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10건 이거 임대료 10건이면 3일에 한 건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사무실 게시판에 적혀있는 빡빡한 공판 일정은 이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받는 보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선마저 폐지된 상태입니다. 보통 착수금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송가에 따라 받게 되는 성공 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착수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0% 주면 돼가지고 뭘 총액에? 총액에? 네. 얼마 정도 그냥 껐습니까 이게? 뭐 한 3,400으로 알고 있거든. 지금 보죠 350 달라고 합니다. 350만 원? 네. 얼마 정도 그냥 껐습니까 이게? 7천 정도. 7천만 원. 맞아. 어떤 종류의 사건입니까? 크게? 금전 대차요. 예? 금전 대차. 금전 대차요? 예. 네. 어느 정도 그 큰 액수예요? 한 5억 정도 되죠. 5억 정도요? 어. 착수금 얼마 정도 내겠어요? 착수금 한 500 정도죠. 500만 원이요? 그럼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 성공 보수는 뭐 지난번 1심에서 이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간두냐고. 그때는 얼마 내겠어요? 1심에서는? 그런 거 자꾸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성공 보수는 대부분 의뢰인조차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영수증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억짜리 정도는 얼마 정도 그 착수금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죠? 뭐 되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이제 1심에 이겼으니까 네.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글쎄 뭐 그런 거 자꾸 얘기해야 돼요. 뭐. 아, 대략적인 것만 네, 됐어요? 자꾸 뭐 알라고 하지 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정도면? 아, 막 그 정도면 뭐 괜찮다 시간. 한 뭐 2천 정도 주셨습니까? 2천만 원이요? 네. 취재팀은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소송에 드는 보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5억이면 5천을 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10%에서 5%의 조정을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많이 줘요? 나는 그 재산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 여기 변호사님 잘 이기시나요? 잘 많이 이기시는 편이세요? 우리 변호사님 좀 부장을 하시고 그러면 하루에 많이 몇 명 나와요? 사람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성공 보수로 최하 10% 이상을 받는다는 이 변호사는 작년에 변호사 평균 수입보다 2천만 원 많은 2억 8천만 원을 신고했으나 대신 비용을 높게 계상해 세금은 오히려 400만 원이나 적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성공 보수를 요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수입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는 일부 변호사들의 탈세 행태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를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의 수입은 줄었는데 세금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이기도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무소를 10개만 열었지. 이런 평가 투자해가지고 소리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또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 손비철이라든가 변호사도 많은 여기저기 그야말로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많고. 신용카드를 받도록 권장한다고 하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입률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인데다 협회 차원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계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국가에서 받고 있듯이 세금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수 있지. 협회에서 국가도 조사 못하는 걸 협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렵잖아. 시작. 국세청 역시 정확한 수임 건수와 그에 따른 보수를 추정해 과세를 할 근거가 없는 변호사 집단을 세금 징수가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증빙이라든가 사건은 하여튼 업무와 관련돼서 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일단 안 하니까요. 이제 원초적인 조사부터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협조도 또 사건 의뢰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잘 협조를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자체 100% 확인이라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또 일부 변호사들이 별로 거리낌 없이 탈세를 일삼는 관행의 기저에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집단 우월주의가 뿌리 깊게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일부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쉽게 세무 서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뭐 자기들도 힘이 있으니까. 혹은 자기들도 뭐 친구나 서너개 하면 검찰 쪽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도 많다. 자기 역시 그런데 힘 있는 기관이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친다면은 나 또한 너희들도 충분히 칠 수 있다. 어떤 그런 뭐 자만심도 있겠고 자신도 있겠고. 따라서 변호사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으로 거듭나려면 그들의 긍지만큼 납세의식 또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단순히 어떤 돈을 버는 직업의 하나가 아니라 좀 그야말로 변호사법에 있는 것처럼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납세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변호사법에 되어 있고 변호사들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변호사라는 집단을 그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는 집단, 단순히 사익적인 집단이 아니라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인식을 해주겠는가 그런 생각은 있죠.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그들에겐 납세도 성실하게 해야 하는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세비로 7천만 원 이상을 받고도 소득세로 불과 몇만 원, 심지어 한 푼도 안 내는 국회의원들의 납세 실적을 보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도세 관련법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그들만의 세금 내역서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들 가운데 30%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낸 세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 공개된 후보자들의 납세 실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보자의 무려 11%가 3년 동안 재산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 봉급 생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럼 그 소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다음에 그 소득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결국 그냥 저 건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뜯어 쓴 것이 아니냐? 또는 이권에 개입해서 비리로 이제 돈을 벌어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재산세는 그만두고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납세 의식은 소득세 납세 실적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지원 경비를 제외하고도 각종 수당을 합해 한 해 7,500만 원의 세비를 받습니다. 보통 봉급생활자가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당연히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로 공제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많아도 1,200만 원을 낸 것이 고작입니다. 야당의 모 의원은 98년 근로소득세로 불과 91만 원을 냈고
삼선 의원인 여당의 모 의원은 98년엔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99년에도 단돈 3만 8천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돈 한 푼 못 벌어서 세금 안 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장 노릇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렇다면 세비를 7천만 원씩이나 받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을까? 경상지원금 취재팀은 문제가 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테 지원이 내려왔어요. 네. 한나라당으로서는 먼저 91만 원을 냈다는 야당의 모 의원. 그는 당비와 정치 후원금으로 낸 1,900만 원을 기부금으로 공제받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들에 대해서 왜 그 불만을 갖는가? 네.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오늘 솔직히 처음 알았거든. 그래서 의원들은 사실 내 것 다 내고 왜 욕을 먹나? 네. 근데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안 봐주면 솔직히 그 수입 가지고 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98년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알려진 여당의 모 의원. 그는 당비와 정치 후원금으로 낸 2,6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받아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고스란히 환급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기부금 공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치더라도 예.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어요. 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만큼 후원회부를 내니까 우리 의원님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충당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선의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영수증들을 모두 제공을 했던가 봐요.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했죠. 이것은 정치자금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당비며 동료 의원들의 후원에 포마시 형태로 후원금을 내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차후 공제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탈법은 아닐지라도 이런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는 데 대한 고의적 지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원회비를 받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후원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득공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물론 일반 근로자들도 사회단체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끼리 주고받는 후원금 공제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학교 기부금 이런 그 공익적 활동일 때는 세금 감면이 온당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상호 간의 그 후원회 비용 이런 것들은 기부 행위로서의 그 정착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9년 기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공제받은 여당의 한 의원은 정치 후원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원천인수가 적게 낸 사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적게 낸 사람으로 칭찬을 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다 이제 그래서 4천 300만 원 된다고 그런가. 그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똑같아요, 이거는. 그중에서 우리 사람들 왜 원천수가 적게 내냐? 반 가차운 돈 1,900만 원을 우리는 사회도 화를 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그 후원금은 자녀 그 이 기부금은 아니, 화합시킬 수는 있죠. 아니, 영수증 받으면 뭐 하겠지. 그냥 엉키로 그런 엉키구나. 그렇죠. 내 공제받 중에서 네. 의원한테 후원금 낸 영수증이 하나 있으면 제가 막 긁어보라고. 그럼 방금 터버렸지. 그냥 의원한테 후원금 준 것까지도 세금 공제받았다고 제가 터도 그냥 난 자신 있게 얘기할게. 의원한테 후원금 준 영수증은 나는 그런 것은 받아본 일도 없고 그걸 공제 내가 해본 일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조사해야겠다. 큰 소리를 치던 이 의원은 그러나 웬일인지 공개받은 기부금 내역서는 끝내 취재팀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공제받는 기부금은 대부분이 당비와 후원회비며
심지어 돈은 안 내고 영수증만 주고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상호 그 구조 형식의 어떤 그 후원에 비가 전체 기부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높죠. 아, 그렇습니까? 네. 50% 더 됩니까? 기부금 중에서요? 예. 그 공진안 중에서? 예. 장비하고 후원비가 사실상 뭐 한 80% 이상 된다고 보시죠. 80%? 예, 예. 어떤 경우는 그 돈도 안 주고 영수증만 주고 받는 경우도 있다고. 영수증만 아예 그냥 서로 영수증 끌어가서 서로 돌려치기 하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특별히 국회의원들의 납세 의식을 문제 삼는 것은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세금 앞에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 세금을 걷는 방법, 소위 세법을 제정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만든 그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를 그 검사하는 소위 결산을 승인을 해주는 이런 기구의 공식적인 그런 멤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납세 실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납세 의식 또 납세 윤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평한 납세의 실현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제대로 내보니까요, 다른 데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데 비즈니스 가고 술 사주고 뭐 할 여유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기업도 세금 제대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가 세금 제대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딴 데 엉뚱한 데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부패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원칙하고 부패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 대대에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야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국방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너무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공직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실 납세 여부도 그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패의 근원은 탈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다른 직종보다 소득이 높은 변호사와 의사들, 이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낸다면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앞장서 성실한 납세를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봉급생활자에 비해 일부 고소득 전문직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데는 국세청의 징세 편의주의도 분명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눈에 보이는 세금만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PD수첩에서 방송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내용 중 모 다단계에서의 홍보 비디오에 나온 탤런트 박상원 씨와 이상은 씨는 그 다단계 해서와는 무관함을 밝혀드리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